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베이스 우리 Feel So Good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이제 요 방송 찍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 뭐 다른 거 아트 보여드리고 뭐 글리터 뭐 사용 방법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해가지고 이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님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베이스고, 그리고 그 베이스 때문에 유지력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러고 이걸로 오버레이까지 이제 또 같이 된다고, 연장까지 또 된다고 나와 있는 필수 굿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도 되면서 오버레이도 되고 클리어 젤의 그런 모든 뭐 레이어드 이런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다중 멀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책임감이 약간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품을 이제 권해드리고 나서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하자가 있거나 약간 이럴 때는, 사용 방법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는 또 제가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거래해보시는 원장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손님한테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해봤고, 그 후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이제서야 방송을 찍게 됐어요. 사실 이제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한 1-2주 정도 전에 저희가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사용해보고 바로 찍을 수 있었고, 저희가 지금 뭐 라방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바로 제가 그전에도 이걸 찍을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정확한 걸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제 조금 뒤에 찍게 되었고, 저랑 거래하시는 원장님들도 이제 이 방송 보고 또 주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이제 Feel So Goo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되게 편하다라고 진짜 생각이 들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젤 하나, 두 개, 뭐, 오버레이용, 그 다음 베이스, 뭐, 이런 거 모두 다 이제 사용하기보단 그냥 통틀어서 사용해도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베이스는, 얇게 바르실 수 있는 건데, 얇게 바르면 조금 두께가 약간 생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얘를 딱 열어서 떴을 때, 그러니까 얘를 지금 제가 썼었잖아요. 근데 얘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딱 받았을 때 이렇게 딱 뜰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밑에 바닥에는 젤이 있고 거기에 브러쉬가 꽂혀 있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칼을 뽑듯이 그냥 그 브러쉬를 뽑는 느낌이 들어서 좀 놀랬단 말이에요. 젤이 다 안에서 굳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래서 너무 뻑뻑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매끄나 아니면 우리 통젤 매끄나 아니면 포니 이런 거 보면은 브러쉬로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얘가 되게 많이 묽어지잖아요. 얘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그냥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되게 부드러워져요. 지금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거든요. 힘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질척거리면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처음에 딱 열었을 때 놀래요. 이게 굳은 건 아닌가 이 정도로 너무 뻑뻑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손님한테도 사용을 하고, 제가 또 뭐 이것저것 테스트한다고 이제 해봤을 때, 이제 이것저것 사용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사용감도 더 익혀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받았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보면은 이제 요거 베이스를 그냥 첫 번째 바르는 것만 해가지고 바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보면은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게 되면요, 베이스를 약간 도톰하면서 그 조금 볼륨감 있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로 바를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인스타나 이런 데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바르는 거냐면, 이제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처음 원콕 바르고, 그 다음에 가쪽에 투콕 바른 다음에, 자, 여기가 원콧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투콧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이제 쓰리콧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손톱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볼륨 있는 손톱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제 손톱에 지금 이렇게 무광으로 발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광을 발라놓은 거거든요.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편편해요. 약간 지금 제가 젤을 바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바르는 거라서 옆에서 봤을 때좀 편편하면서 살짝 요 부분이 약간 들어간 느낌? 요런 게 드시잖아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큐티클이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밑에 젤이 있는데 위에다가 지금 제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검정색을 검정색을 바른 거라 가지고 약간 두께가 있는 거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세요. 자, 요 상태에서 얘를 떠서 중간에 이렇게 바를 때 되게 약간 묽어 보이잖아요. 되게 그냥 이렇게 손톱에 딱 붙는 이런 접착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얘 약간 너무 뻑뻑한데 이런데 사용하면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만 살짝 이렇게 바르시면은 지금 광이 있는 부분만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일단 큐어를 할게요. 자, 가운데 한 군데만 바르면 자, 요렇게 약간 도톰해졌어요. 그다음 바르실 때는 여기 이제 큐티클 라인 쪽에 가까운 쪽, 이쪽은 조금 도톰하게 발라주고, 대신 여기 끝쪽은 조금 긁어주듯이 만들어주시면 손톱이 그렇게 많이 두꺼워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혼자서 셀프 레벨링이 살짝 돼요. 찌글찌글거리는데 전혀 없이. 지금 보면은 약간 요 앞쪽에만 살짝 볼록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핑큐어 램프로 이렇게 살짝만 해도 빨리 굳어요. 그냥 각 큐어만 살짝 해주셔도 이렇게 굳으니까 손님들 하시기 전에 이렇게 각 큐어만 해가지고 뜨거운 거 방지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쪽 바를 때는 브러쉬 세워서 가쪽에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끝쪽은 살짝 양을 이렇게 빼주면 자기가 혼자서 또 셀프 레벨링 살짝 됩니다. 셀프 레벨링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되고 잘 돼요. 자, 그래서 큐어. 이렇게 하면은 자, 옆에서 봤을 때요 가운데만 볼록해지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내가 원코트를 해놓은 거, 투코트를 해놓은 거, 쓰리코트 하는 게 이제 중간에 모이면 모일수록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를 치거나 이렇게 끝을 많이 치는 손님들, 그런 손님들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손톱이 잘 안 깨져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왼손톱에다가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손톱을 이제 쉐입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저희 요거 다이아미 화에 보면은 180그릿 라이트한 거 있어요. 요걸로 잡으시면은 손톱 흔들리는 거 진짜 전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번에 나온 러프 샌딩 이용해서, 러프 샌딩이 이게 100그릿이랑 180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세미에칭 같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샵에서 빠르게 에칭도 살짝 내면서 프리퍼레이션 하기에는 되게 적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털어주시고, 그런 다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약간 하이포인트가 살짝 있는 손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톱 위에 이제 바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시기 전에는 알콜로 한번 닦아주시고요. 본더 있으신 분들은, 저희 거 본더, 저희 지금 샵에서 쓰는 거라서, 본더 있으신 분들은 진짜 여기 끝에 약간 우리 나중에 이 손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받을 때 잘려나가는 부분만 살짝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너무 많이 뜨시는 분들은 큐티클 라인이나 이렇게 가쪽에 흘러내리지 않게 바를 수 있는 본더예요. 그래서 본더 사용 같이 해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버레이까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제 손톱 검정 여기다가 발랐던 거는 이제 오버레이는 하지 않고 그냥 컬러 원컬러 하고 싶은데 잘 깨지는 손님이나 이런 거다 했을 때 뭔가 다른 거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렇게 처음 하실 때 자체에서 그냥 그렇게 세 번을 발라서 밑에 그 바닥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렇게 세 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냥 원컬러를 바르는 손님을 했을 때 요 정도 세 번 그냥 살짝 한 번, 두 번, 세 번, 아까 전에 해드렸던 거 그냥 그거 한 번만 하고 컬러 두 번 들어가고 탑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베이스 바르는 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발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브러쉬가 짧아요. 짧고 힘이 되게 좋아요. 그러고 저희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된 직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묽지 않아서 흘러내리지 않아서 피부에 들어가지 않아 그거 좀 많이 편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묽으면 되게 피부에 많이 흘러내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발랐을 때도 전혀 흐르는 감 없어요. 그리고 약간 꾸덕하다는 느낌 때문에 뜰 때 힘들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전혀 없이 진짜 바를 때는 부드럽게 발리고, 그리고 가쪽에 뭐 발리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바르고 나서 조임 현상이 되게 많다거나 뭐 뜨거운 현상이 뭐 너무 히팅이 많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히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저희 핑큐어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그냥
한 10cm나 한 8cm 정도 떨어진 데서 살짝만 이렇게 해줘도 얘다 굳거든요. 이렇게 그냥 굳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 다섯 개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막 엄청 뜨겁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만약에 얘를 이제 뭐 우리 뭐 스팽글이나 뭐 참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얘가 이제 오버레이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원래 기존에 사실 쓰는 클리어 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클리어 젤이 있는데, 제가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사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려고 하면 브러쉬 꺼내고 이제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이제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필수 굿을 한번 해본다고 해서 손님한테 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컬러를 다 바르고 여기다가 뭐 스톤도 붙이고 뭐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럼 두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얘를 떠서 얘가 이제 약간 꾸덕하다 그랬잖아요. 느낌 자체가 뜰 때. 그러면은 버블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버블은 생겨요. 버블은 생기는데 버블이 따라 잘 내려와요. 그러니까 잘 터진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사실 보세요. 여기 안에 보면은 막 이렇게 버블이 되게 많아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버블이 엄청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자 보세요. 이렇게 떠서 오버레이를 할 때는 한번 발라놓고 꾹꾹 눌러줘서 살짝 이렇게 쓸어내려주기만 하면 얘가 오버레이가 되는데, 버블은 밑으로 다 내려와서 쓸려 내려와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클리어 젤이나 이런 거는 하면은 버블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자꾸 안 터지고 안 내려오는데, 얘는 버블이 얘보다 이제 얘가 무거워서 그렇겠죠? 다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버블 터트리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어 젤을 저만 쓰는 게 아니니까 막 이리저리 쓰다 보면은 되게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클리어 젤 오버레이 한 거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볼륨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살짝 각큐어 해주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겉에만 살짝 이렇게 굳는 거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큐어를 해주면 얘가 아무래도 뜨겁거나 이런 부분도 더 적고, 그러고 이제 그 오버레이 해보신 분들 중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하이 포인트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하이 포인트를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얘로 했을 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발랐는데 얘가 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하고 옆에를 딱 보면 하이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그렇게 되게 쉽게 만들어지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핀큐어로 램프로 이렇게 되게 많이 큐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젤 리무버로 얘가 리무버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닦고요. 저희 샵에서 쓰고 있는 젤 리무버를 이용해서 얘를 속오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퓨어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샵에서.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약간 핑크 도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 없어요. 시간 좀 보여줘. 시간. 자, 지금 스탑워치 해서 지금 쌌거든요.
제가 한 5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는 요렇게 두고요. 시간 가도록. 자, 얘가 산이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제 보는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 종이를 빼줘야 돼. 이건 우리 그냥 아는 코팅지예요. 그냥 코팅지에다가 저도 이제 샵을 하니까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요. 젤이 유지도 많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쓰는 베이스가 있어요. 저는 베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안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베이직실도 좋은 베이스긴 해요. 근데 저는 베이직실을 써가지고 막 엄청 유지력을 오래 가고 이렇게 사실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베이스를 좀, 다른 걸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지금 필수 옷을 썼을 때는 지금 제가 쓰는 베이스보다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베이스와 그 다음에 필수 옷이랑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제품을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험을 해봤거든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쓰던 베이스예요. 그러고 그 옆에 이제 필수 옷을 발라볼게요. 이제 제가 쓰던 걸왜 발라봐드리냐면, 제가 쓰던 것도 되게 유연성이 좋고 쫀쫀해요. 근데 얘가 더 좋아요, 지금. 자, 이렇게 큐어를 해볼게요. 살짝 큐어했을 때 얘를 더 봐야 되거든요. 지금 한 10초 정도, 10초 좀안 되겠던 것 같은데. 일단 필수 옷을 보면은, 자, 제가 거의 얘 지금 송곳 같은 애거든요. 밑으로 들어가게 제가 아예 넣었어요. 얘를 이렇게 뜯었을 때, 얘는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리는데, 얘는 이렇게 비닐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비닐이 뜯기면서 이제 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제가 기존에 쓰던 거고, 얘가 이제 필수 옷이잖아요. 얘가 유연성이 엄청나게 이렇게 좋아요. 근데 얘도 유연성이 좋기는 해요. 얘가 유연성이 좋아서 썼었거든요. 약간 딱딱한 약간 느낌이 있어요. 얘보다는 훨씬, 얘는 거의 물렁물렁한 이런 느낌인데, 얘도 탄성이 있지만, 얘만큼은 좀못 따라가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도 얘가 좋다고 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뭐 지금 몇 년이야? 한 7년, 8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베이스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제 이긴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은 지금 4분을 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두께를 좀 있게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실험했을 때는요, 앞에 발랐던 거, 여기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조금 큐어를 많이 했거든요. 큐어를 많이 하니까 더 많이 들러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들러붙는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지금 이제 필수고보다는 저희가 쓰던 베이스가 조금 더 산이 많았다는 거, 그걸 좀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톱에서 녹였을 때도 이제 이렇게 조금 뜯기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나온 필수고시 좀 베이스가 좀 적다라고 보시면, 산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아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속을 해보면 분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제 그 젤 리무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필속옷이 만약에 두께가 뭐 이만했다고 하면 지금 그 리무버는 한 요만큼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더 싸면은 한 요만큼 더 빨아들이겠죠? 그러니까 한 5분 싸고 있었는데도 지금 한반 정도는 떨어졌거든요. 아까 전에 앞에 보셨던 거랑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낮아진 거를. 제가 되게 많이 아까 전에 오버레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또 5분을 재볼게요. 사실 다른 데는 뭐한 10분 이렇게 하잖아요. 10분, 15분 이렇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속이 빠른지 좀 보기도 좀 어렵고, 근데 한 5분 정도 보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이 빨리 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보고 이제 한번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이렇게 하면 뜨면 이렇게 약간 찍하고 연결된 콧물 같은 느낌? 약간 이런 거 있는데 그대로 그 빨리 또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올리고 나서 얘가 셀프 레벨링 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 쭉 발라주고, 없는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채워주면, 이렇게만 살짝 쓸어주면 자기 혼자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어져요, 그냥.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뒀을 때도 별로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오버레이 하거나, 그러니까 완성하기에는 정말 빠른 젤인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완성하기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꾸덕한 느낌 때문에 아, 사용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속옷 되는 거나 손톱 상하는 거 이런 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용하는 시간 이런 거나, 그 다음에 한번 베이스 바를 때한 이렇게 세번 정도 아까 전에 발라드리는 방법 요거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요렇게만 하고 컬러 뭐한두번 정도 바르거나 아니면 두 번에 해도 되거든요. 이걸 꼭 이렇게 다안 해도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 이게 중앙에 한번 발라주고 나머지 전체 바르고 이렇게 해서 칼라 두번 바르고 탑 발라도 우리가 그냥 칼라 두번 바르고 베이스 바르고 칼라 두번 바르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베이스 바르고 칼라 두번 바르고 그 다음에 휠속옷 한번 바른 다음에 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베이직 실 한번 바르시고 나서 탑하셔도 되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휠속옷이 약간 베이스 자체에 볼륨을 좀 이쁘게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컬러를 발라주고 거기 위에다가 베이직 실 바른 다음에 이제 탑을 하시면 조금 얄쌍하고 이쁘게 약간 볼륨감 있는 그런 컬러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아 그러면 뭐 베이직 실은 뭐고 필속옷은 뭐고 탑은 뭐고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는 것마다 사용하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베이직 실 같은 경우는 얇은데 되게 단단한 느낌인 거고 필속옷은 탄성이 좋고 그다음에 두께감을 만들기가 쉽고 그리고 단단하다기보다는 내구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탑 같은 경우도, 그런 내구성이 강한
그거를 해줘야 되는 손님인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세미나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수업도 하니까 그런 수업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점차 배워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손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바르고 하면 100%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 90%는 괜찮겠지라고는 얘기는 드릴 수 있지만, 그 나머지 10%는 또 막 완전 막 공사판에서 일하고 진짜 막 엄청 힘든 일 하시고 이런 분들, 막 진짜 거의 땅만 긁는 것 같은 그런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 손님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시술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한 5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거의 다 갈려 나오는데, 손톱이 뜯기면서 갈려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가루가 되면서 이렇게 갈려 나오니까 손톱이 안 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이, 그러니까 안 상하지는 않는데 덜 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힘을 주면서 이렇게 벗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들리시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살살살살살살. 그러면은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뜯겨 나가면서 손톱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프리퍼레이션도 했고 앞에 본더도 발랐거든요. 근데 지금 뜯기는, 이렇게 뜯기는 거 없이 그냥 보슬보슬 이렇게 갈려 나오는, 요렇게 제거가 되시기 때문에, 워낙 이제 여기가 약간 다 빨가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가루가 돼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해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 통으로 이렇게 딱 하고 갈라지는 것들, 그런 거는 베이스 자체가 되게 강한 애들이고 하드가 들어있다는 건데, 얘는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떨어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 보여드렸고, 혹시나 이제 모르시겠거나 조금 더 보고 싶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가능하시고, 이제 카톡 주셔도 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 휠소굿 한번 써보시고, 또 프로모션 또 기간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잘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